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럴걸.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는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깨에 넘어가 영적 사기를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아멘, 사단의 어떤 속임과 게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 사단의 요구를 배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예수의 피로 자유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뭐냐?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음악다방에 DJ가 있었는데 그 DJ에게 예? 쪽지가 하나 날라들었는데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예,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말아달라는 거야. 왜? 잊혔던 그 여자가 생각난다는 거지, 그 노래 들으면. 그런데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각인되고 아멘, 하나님의 절정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니 마귀는 그 음악은 제발, 그 메시지만큼은 제발 들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절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우리 조상 하와 누님을 속여서 아담까지 그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늘에 쫓겨 내려왔는데 그것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정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분리시키는 일.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나눈다는 말이고 볼로스라는 말은 쉐기를 박아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는 자냐? 분리시키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끼어들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마귀 새끼들이 끼어들면 가정이 분리됩니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영혼이 깨져버리고 만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마귀에서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계시록 1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접어놓고 요한 계시록 12장. 요한 계시록은 우리 헤매지 말죠. 맨 끝에 있습니다. 헤매지 말고 하이마트로 가자고 그러죠. 우리 헤매지 말고 계시록 바로 갑시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싸우는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요. 이 용은 누구냐? 이 용의 정체가 뭐예요? 이 용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도전하고 시도했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아하, 이제 정체가 드러나죠. 이 요한이 정확하게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놈이 바로 에뱀이라는 겁니다. 에뱀은 누구를 말함?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을 꼬셨던 하느님을 꿰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바로 에뱀이라는 겁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정체가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온 천하가 그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시 말하면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지만 이거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스피리추얼 오페어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 땅에 내쫓겨서 그것들이 다 땅으로 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그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여기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다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별다른 무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말입니다. 이 피는 능력입니다. 이 피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스피리추얼 사드인 거예요. 여러분 사드가 뭔지 아시죠? 김밥집에서 먹는 그 메뉴가 아닙니다. 저 시골 할아버지도 알아요.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핵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고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어떤 강력한 미사일을 던져도 보혈의 사드는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보혈의 사드를 배치시키는 저 여러분을 초라합니다. 어떤 놈이 이 보혈의 사드를 배치시키는 반대한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사드를 우리 가정에 배치시키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야. 아멘.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보혈의 사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목사는 바로 신학대학을 가면 안 되고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MDB로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훨씬 그 인텔리한 목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는 반드시 뭘 전공해야 하냐면 철학을 전공했어야 됩니다. 철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목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철학을 했었더라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목사가 됐을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무식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위험한 철학 서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제목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정도 책은 읽어줘야 됩니다. 에? 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쓴 책입니까? 누가 썼어요? 자라투스트라 썼어요? 누가? 니체. 그렇죠. 우리 김영주 사님은 이거 읽었구만. 자, 페르시아의 예언자인 자라투스트라, 그런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처가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신은 죽었다는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예, 그 서양에서 그 해켈이라고 하는, 예, 그런 그, 그 반대적인, 예, 비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아주 위험한 철학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29살처럼 보이지만 그때 갔으면 대학을 다닐 때는 이제 80년대 초란 말이에요. 그때는 니체가 아주 그 철학자들에게 상당한, 예, 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철학 정도 하면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놔요. 그 어떤 놈이 또 밑에다가 니체 너 죽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또 밑에 또 너 둘 다 죽었어 이렇게 써놔. 누가 써낸 게 청소 아줌마가 써놓은 거야. 이런 유머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학은 분석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믿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읽었습니다. 안 놀래네 이분들이. 안 놀래. 에? 제가 그 책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읽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팽팽 돌더라고.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딘 줄 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예? 어디라고? 제주도? 머리와 가슴. 아, 조수연 수준 있어. 아, 수준 있어. 우리서 들은 얘기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하는 얘기를 30cm밖에 안 되거든. 예? 머리와 가슴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평생도 걸린다. 이건 유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철학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설교는 머리를 향해서 하지 마라. 설교는 가슴을 향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심장을 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에 심어놓으면 그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가슴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저는 안다 그 말이야. 평생 못 가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쓰라 누님은 가장 세게 맞겠네. 네? 내 침도 튀길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어. 지금은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예, 조금 힘이 빠졌죠. 전에는 앞에 있는 사람 머리는 하였습니다. 침이 튀겨가지고 얼마나 예, 강력하게 예, 그 복음 전하는데 예,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에서 예? 구약 시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제가 영향을 받은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심장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를 살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네 심장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아시죠? 심장 속에 너는 나의 비전을 담고 있느냐? 더 위로 부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느냐 이 말이야. 다 머리에 집어넣었으니 심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욕망만 불타오르고 정욕의 불만 불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심장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심장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청년 시절 매일 밤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제 바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장에 호수를 대고 피를 빼내고 계셨어요. 그 순간 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를 하늘로 부르시는구나. 심장에 피가 빠진다면 나는 죽는 거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다시 예수님이 내 심장에 뭘 꽂더니 예수님의 심장을 피를 내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환상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장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며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같은 심장을 내가 가졌는데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심장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심장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예수의 피가 가득 고인 예수님의 뜻과 예수의 비전이 가득 채워진 그런 심장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박수를 치세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뭐가 담겼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고 그의 심장에 뭐가 담겼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머리에 대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심장에 대고 전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극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피로 강물을 이루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추적하시며 내가 너를 이에 피 흘려 죽었으니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마시고 살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의 노예가 됐느냐? 무엇이 나를 결박하고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을 그렇게 꽁꽁 묶어 견디기 힘든 심령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오늘 자유케 하리라. 아멘 좀 합시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보혈의 피를 이 보혈의 피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영혼에 흥건하게 뿌려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은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았어요. 형벌만 남은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중함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엄청난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 진실하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화들이 여러분 목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가 때리고 찌르고 침뱉고 능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주여 저들이 도대체 몰라서 걸어 싸우니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이 터져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피를 담는 그릇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는 몇몇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섰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제자 요한 하나만 그 여인들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위에는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그 갈보리 언덕 그 골짜기는 애로운 골짜기고 괴로운 골짜기였습니다.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 길을 괴로움을 감추시는군 아버지여 아버지여.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사나이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마음이 나를 접어도 난 아니야 벌써 많이 들어본 거예요? 복음성가집에서 봤어요?
소유라고 하는 매드 클라운이라는 착해 빠졌으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착해 빠진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 그런 것들을 완전히 품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우리 평생의 자랑으로 우리 일생의 예수의 이 피가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 있습니다. 아멘.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그 부흥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고백이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영혼이 흥분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내 영혼의 기쁜 소식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려주셨다. 그 피로 내 죄가 속했다. 그 피로 내가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하여 내가 가져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헛된 것 쫓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니드, 곧 필요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담았을 때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영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오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예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상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 모세는 강구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강구가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구도 중요합니다. 모세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 강구를 못 들었으면 출애굽 못하는 겁니다. 네, 언제 떠나는지 강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강구했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리를 꺾지 말고 그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막 뿌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어? 왜 그...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라서 시뻘겋게 만들어서 도대체 그 피냄새가 나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징그럽게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한 대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에서는 저주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주가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너물월, 너물유. 네? 넘고 넘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이란 말은 저주가 넘어간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모세의 명, 예? 모세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 피를 받았을 때 그 민족 가운데서 저주가 넘어갔던 날, 그날을 최고의 명절,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저들은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피가 없던 가정에는 모세가 말한 대로 장자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짐승의 새끼라도 장자는,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애굽의 파라오의,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바로 파라오의 장자가 왕자인데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착하고 안 착하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착하고 덜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지없이 권력이 있고 세도가 있는 가문에는 그 저주가 잠깐 비켜서는가?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그냥 막 들어가서 저주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저주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면 어떤 저주도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도 비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죄악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닫는 분만 박수를 해봐요.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당시에 철학을 공부하고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철학에 심취하다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 이미 신은 죽었다는 사상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다는 말씀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저주가 넘어간다는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을 한 목사들 속에서 그들이 강단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또 독일로 가서 진짜 신은 죽었다는 사신 신학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 어리석은 불쌍한 군중들아, 이렇게 신학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선지 동산인 신학대학의 교수들의 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왔던 자들이 가슴에 있던 복음을 버리고 머리로 철학사조를 담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철학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죽은 목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안 하기를 진짜 다행인 거지. 내가 철학을 했으면 지비들 다 죽었다. 나와 함께. 너 철학과 가려고 그러지 않느냐? 너 쓸데없는 짓을 할 뻔했다. 오늘 이 시간
이 목사가 가슴 뜨겁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제한 없이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은 제한 없이 무제한 수용하고 마귀의 사단의 귀신 역사는 무조건 배타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피에 젖어야 됩니다. 보혈의 피가 강수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압도될 만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돼야 돼요. 그 어떤 세상 풍조가 내 심정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흙으로 빚은 그릇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이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토기장과 그릇을 만들 때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어요.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용도를 가지고 토기를 빚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릇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핏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피를 담아야 할 그릇에 다른 쓰레기 같은 것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대단한 그런 그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개똥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옆 사람한테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추격을 좀 줍시다. 우리 개똥철학 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예, 테레비 앞에 있는 분도 하셔야 돼요. 신랑한테 하고. 뭔 개똥철학이 많아 그렇게. 예. 다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예수의 피보다 더 그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선물로 얻고 예수의 피로 모든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무너뜨리고 아멘. 이보다도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그 축복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말하게 어떤 거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무엇이 이보다 더 귀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리딩 피 흘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은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피 흘림은 축복이다. 그래서 bless is bleeding. 네. 축복은 피 흘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다시 새로운 살 길이요. 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피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힌다는 얘기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제사장도 1년 1차에 들어가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 입는 가운이에요. 그 가운 끝에 종두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며 제사 의식을 하나님께 하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냥 뻗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고 죽자마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확 찢어지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이죠. 에? 우리가 무슨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의 피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를 사함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요한 1, 2, 3서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가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패한 초림한 예수가 실패했으니 자기가 완성을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건방진 신천지는 청와대 게시판에 개종시키는 목사, 개종시키는 목사.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든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서 돌아와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목사들을 처벌하라고 하는 법안을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왜? 이거 통과되면 신천지 제가 이런 설교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교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운 법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단들은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뭐가 넘어가요? 저주, 사망, 사단의 모든 공격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제 노예 동료 목사 가운데 엄마가 무당이었던 분이 계셨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약간 고참 목사가 됐지만 처음 굉장히 오래된 절입니다. 예. 닭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강원도에 갔는데 민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백숙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만 얘기하고 입맛만 다시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밑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친구 하나 이렇게 찔러가지고 가세. 그래가지고 토종닭을 구했어요. 근데 뭘 닭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닭 잡는 거 좀 잘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닭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후배니까 죽이는 걸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그분이 죽여야 돼? 그분이 죽여야지. 죽이는 걸 내가 제일 힘든 건데 이래 나한테. 아니 젊은 목사님이 닭도 못 죽이면 어떡하냐고. 귀신의 모가지를 따야 되는데 우리는. 예, 그랬더니 나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파리도 자기는 죽여본 적이 없대. 예. 그러면 파리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사모님이 죽인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모가지 비틀어가 잡았어요. 이제 털을 이제 그분이 뜯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물 부어주고 뜯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 난 지금도 잊을 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네. 터뜨리면서,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할까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찰하다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서울로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무당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내려가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희놈아, 너는 무당 새끼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내려가네, 잘. 예. 그 이제 사형제가 있는데 다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큰 형수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내려갔는데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예. 네. 그 장례를 치렀는데 돌아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또 둘째 형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갔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자기 제수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며느리 세 명이 한 달 안에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요? 자기가 셋째인데 제수 씨 장례 치른 다음에 집합 그랬어요. 어머니 회의 좀 합시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가 형님들도 좀 참석해 주십시오. 아우도 마찬가지. 예. 네.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 집안에 시집온 세 명의 여인들이 별 이유도 없이 꼬꾸라져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죽어야 되면 큰형수, 둘째 형수, 우리 마누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수 씨 죽습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못 죽이고 제수 씨 죽인 거 아닙니까? 어머니 이런 귀신 섬길 겁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부들부들 떨며 살아갈 겁니까? 흥분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갑자기 무당 엄마가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 마누라들이라서 미안하다. 나 그만둘게. 그리고 우리 둘째 따라서 우리 다 교회 가자. 그 다음 주에 제수 씨 장례 치는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교회 갔답니다. 그리고 그 무당 어머니는 권사님이 됐고. 그 얘기를 닥터를 뚫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수도가에 앉아서 하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네. 유월절의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넘을 유, 넘을 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수의 피를 소개할 때마다 가끔씩 그 생각날 때 하는 그런 그 대리 간증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산 증인이 거기 계셨잖아요. 아, 난 너무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주먹 쥐고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예수의 피는 영원한 결박에서 자유케 한다.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결박시켜버렸어요. 죄라는 것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이 결박을 끊는 건데 이 결박을 끊는 그 능력은 예수의 피 안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할 메시지는 예수의 보혈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결박이 되어 있으니까,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의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정확할 때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접근하는 어떤 영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보혈의 사드를 배치시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속죄의 단에 이 피가 뿌려져야 내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속죄하기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였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영원한 결박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내 영혼을 흥복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여러분 노래는 좋아하는 가수 노래는 수천 번 들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의 모든 죄와 속박을 깨뜨려버리고 절박을 풀어낸 이 피의 설교는 언제 들어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듣고 떠들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 끝없이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되는 좀 목사님 좀 그런 설교 말고 수준 높은 설교 없습니까? 그럼 자라토스란 이렇게 말했다 할까요? 어? 이보다 더 수준 높은 설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메시지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강력한 이 능력이 무기고에 저장된 채 녹슬어 가고 있다면 나를 보호하고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무기가 무기고 안에 녹슬어 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어렵다.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1300번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이 피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이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거든요. 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렌지 하나를 들고 확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로스팅한 커피를 너무 갈아가지고 그 커피 머신에 착 넣으면 그게 아주 그 쫙 짜져가지고 나오는데 아메리카노가 나옵니다. 커피를 짜면 아메리카노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의 피가 쏟아집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출처를 밝혀야지.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치고 짜보라. 예수의 피가 쏟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사망의 생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래할 때 여러분 빨래를 뭐 그냥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거 거의 없지만 속옷은 또 이걸 빠는 게 좋지요. 아이샤스 같은 것도 손으로 빠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샤워할 때 살짝 주물러 주세요. 예? 그때 간단하게 부르는 찬양 가르쳐 드릴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탈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를 한 거야. 그래 그래. 그러면 속옷 정도는 금방 빨려. 예? 오늘 밤에 속옷 빨 때 속옷은 자기가 빨아. 예? 남자들도 샤워할 때 살짝 빨아. 그거 집어넣고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속옷 나한테 빠냐 안 빠냐고. 가끔씩 빨아. 근데 저는 항상 그래. 예?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아싸! 화장실에 붕해가 일어나는 거야. 화장실 부흥회. 예수의 피로 분위기가 가득 차버려. 네. 다 같이 한번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의 분위기로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어떤 어둠의 영도 여러분을 접근하지 마다. 얼굴에 그냥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자유가. 네? 옆 사람만 쳐다봐. 항상 얘기하지만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 어떤 그 우리 교회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 많잖아요. 그 어떤 청각이요 계속 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번은 아가씨가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뭐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본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이러면 안 돼. 살짝 봐. 에?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질문을. 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예수는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움켜쥐고 여러분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원의 때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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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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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